자, 그런가 하면 시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. 외식을 비롯해 각종 모임이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음식을 시켜 먹는 배달 주문은 크게 늘었습니다. 한현호 기자입니다. 점심시간 한 배달음식 전문점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. 신종 코로나가 발생한 뒤 이 음식점의 배달 건수는 평소 대비 30%가량 늘었습니다. 사람들과의 접촉이 조심스러운 건 고객이나 배달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전염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 대화를 해야 되니까. 네네. 예, 마스크 안 끼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문을 이런 거는 얼굴도 안 보고 손을 바꿔야 해요.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. 두 자녀를 둔 아버지는 사람들이 많은 식당은 아무래도 꺼려진다며 당분간 외식을 자제할 계획입니다. 아무래도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식당을 이용하기보다는 배달시켜서 먹는 게 아이들이나 어른들한테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. 배달의 민족에 따르면 지난 31일부터 사흘 동안 대구 경북 지역 주문 건수는 한 달 전 같은 기간보다 11% 증가했습니다. 특히 신종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설 연휴 기간 주문 건수는 지난 설보다 60%가량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. 식당 가는 의상입니다. 식당이 밀집한 대구 드랑길 거리. 점심시간마다 대부분 꽉 찼던 주차장이 드문드문 썰렁해졌습니다. 업주들은 모임과 동창회 등 단체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확산 이후 평소 대비 30%, 많은 곳은 50% 가까이 매출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.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5년 전 메르스 때처럼 지역 내수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. TBC 한윤호입니다.